다 같이 떠나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모험이 펼쳐질 깊은 바닷속 세상 이런 바닷속은 와보지 못했을 거야 다 같이 떠나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다 같이 떠나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나의 일기에게 내 속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. 이제 함장일지를 본부에 보내고 나면 레티, 나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일 기억해? 응? 해버렸어. 말도 안 돼! 이번 일은 절대 함장일지에 적어서는 안 되는 아주 내 함장일지! 레모, 우편함선 떠나기 전에 내 함장일지를 본부로 좀 보내줘. 알겠습니다, 함장님. 보라, 이건 뭐지? 내 속 얘기를 들어줘서. 와, 레티 일기장이잖아. 우편함선 가려고 해. 레티의 일지. 아, 큰일 났다. 됐어, 레티가 해결했거든. 너 괜찮아?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? 맞아. 잘못한 게 있지. 함장 양말을 토스터기로 말렸거든. 뭐? 레모! 너 두고 보자. 얘들아, 문제가 생겼어. 내가 실수로 레티 일기장을 본부에 보내버렸어. 뭘 어쨌다고? 이런! 안녕!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그 두 개가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. 그건 변명이 안 되지. 함장 폭발할 거야. 큰일 난 거 맞지? 그 이상이야. 거기엔 레티의 온갖 생각과 말 못할 비밀들이 담겼을 텐데. 가장 좋아하는 색깔 같은? 그보다 더하지. 더해? 그래, 큰일 그 이상이네. 그럼 할 일은 딱 하나야. 고백하기? 본부에 연락하기? 비슷해. 일기장 찾기 비밀 작전이지. 같이 할 대원! 너 혼자 해. 그래, 이건 네 문제잖아. 그래? 만약 너희가 이 작전을 함께하지 않았던 걸 함장이 알게 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? 할게! 좋아, 작전에 성공하려면 잘하는 걸 해야 해. 필, 너는 정찰 담당이야. 정찰 모드! 실패 따윈 없다! 프레디, 주의를 끌어줄 수 있겠어? 얘들아, 저기 좀 봐! 내 실력 봤지? 좋아. 비비, 넌 귀여움 담당. 좋아, 난 대장. 왜냐면 당연하잖아. 1단계, 먼저 레모 영상 마법으로 크릴 제동님을 만들어서 함장을 본부로 소환할 거야. 이걸 위한 천재적인 방법도 있지. 레티 함장, 그럼 본부로 오기 당장. 알겠습니다, 제동님. 근데 괜찮으신 거 맞죠? 평소랑 좀 다르시네요. 레티 빨리 좋은 뷰로 오도록. 알겠어요. 당장 본 뷰로 가겠습니다. 본부에서 함장이 제동님을 만나러 가면 함장 모르게 일기장을 찾는데 12분 정도 시간이 있어. 와, 아직도 네가 레티의 일기장을 본부로 보낸 게 안 믿어져.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. 나도 이미 잘 알고 있거든. 아주 고맙다. 뭐, 이 정도야. 본부에 도착하면 일지 보관소를 찾아서 일기장이랑 진짜 함장 일지를 바꾸기만 하면 돼.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고. 난 제동님 뵙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. 아마 함장 일지에 대해 나한테만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 봐. 함장의 그 너그러움도 그거 잊지 마. 그래. 얼른 가자. 이 튜브로 함장들의 일지랑 일기장들을 나누나 봐. 일기장은 하나지. 너 말고 아무도 일기장을 본부에 보내지 않으니까 절대.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. 근데 왜 튜브로 옮기는 거지?
이거면 웬만한 건 다 옮겨지거든. 문서랑 상자. 페이컨베리! 저렇게 작은 아기가 어떻게 계속 사건에 엮이지? 대부분 너 때문이지. 야, 괜찮을 거야. 일기장 찾으러 가자. 야! 왜 저쪽에서 나와? 프레디, 서둘러! 등딱지에 외투나 모자 없어? 글쎄, 태평양 패션쇼 의상이랑 작년 가을 패션쇼 의상이 있는데 뭐 고를래? 아무래도 작년 가을 의상이 좋겠지? 아마 제 구두점에 대해 얘기하려고 부르신 걸 거예요. 심폐에 공을 좀 들였거든요. 그런 거에 좀 까다로우시지? 잠시만요. 무슨 냄새지? 프레디의 치즈 해초 핫도그 냄새인데. 레티, 빨리 가자. 그걸 꼭 지금 먹어야만 했어?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떡해? 좋아, 다 왔다. 저기가 문서 보관소야. 저 경비에 주의를 끌어야 해. 프레디, 네 차례야. 잠깐! 프레디는 늘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는데 난 한 번도 정찰 임무를 한 적이 없다고. 사실 난 정찰이 뭔지도 모르거든. 날 굴려줘. 날려버려 프레디. 야! 이런 세상에,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레티의 일기장을 어떻게 찾지? 대류 유나 전 직원들에게 읽어줄 만한 모범적인 함장일지를 찾으러 왔다네. 크릴 제독님이야! 내가 해결할게. 꽉 잡아. 너 탱고 배웠어? 쉿! 빌, 집중해. 탱고 아니거든. 이 훌륭한 함장일지들 중에 오늘은 어떤 걸 가져가야 하나? 휴, 아슬아슬했네. 안 돼! 그래, 이거야. 아, 잘됐다. 여기 계셨네. 가자. 저 봄기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왔는데요. 제 함장일지 벌써 받으셨군요? 오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. 뭐, 상관없지. 마침 잘 왔네. 전 직원들 앞에서 레티 자네의 일지를 읽어주려던 참이거든. 정말 영광입니다. 강당으로 가볼까? 전 직원 앞에서 읽겠다고 하신 거지? 최악이네. 포기하지 마, 레모. 원래 황기구가 지름길이야. 먼저 도착하면 돼. 이 정찰대만 믿고 따라와. 아, 정찰대가 막힌 것 같아. 이거 기대되는데? 프레디? 여긴 어떻게 왔어? 말하자면 긴데? 필? 레모? 다들 여기서 뭐해? 프레디가 뭐라고 했든 우리도 같은 거 해. 뭐 어쨌든 다들 시간 딱 맞춰서 잘 왔어. 크릴 제독님이 전 직원 앞에서 내 함장일지를 막 읽으시려던 참이거든. 너희도 안 믿기지? 그래, 믿고 싶지 않네. 왜 다들 긴장한 것 같지? 너의 일지가 아니라 내 거라고. 사실은 함장 일지가 아니야. 함장 일기지. 내 일기라고? 이거 큰일 났네. 저긴 내 속마음이 다 적혀있단 말이야. 이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어딨겠어.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? 걱정 붙들어매. 함장일기는 아무도 못 볼 거야. 사람들이 굴욕을 원하면 그 굴욕은 내가 받겠어. 죄송합니다만 함장일지를 읽으시기 전에 아주 잠깐 재밌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? 쟤 지금 뭐해? 팀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려는 거지. 할 수 있어, 레모. 전 아주 최근까지도 어둠을 무서워했어요. 고든이라는 꾹꾹이 인형이랑 같이 목욕하고 프레디가 잘 때 등딱지에 발을 넣고 발은 필치솔로 닦아요. 그리고 전 매일 잘 때마다 유치원에서 배운 자장가를 불러요. 우와, 방해하는 건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레모도 꽤 하네. 그리고 전 누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. 오늘 망신 줄 뻔한 일을 벌여서 미안하고요. 다 제 잘못이죠.
혼란스러운 독백 정말 고맙구나 레모. 제동님이 혼란스럽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건 그냥 제가 가지고 나갈게요. 뭐야? 그만하면 됐네 레모. 좋아, 다시 돌아가서. 어? 내 안경이 어딨지? 아, 이제 됐군. 기록 115A. 함선 뒷문 수리, 누수 방지용 테이프 점검, 출입구 단속. 정말이지 놀랍구만. 실수로 일기장을 본부에 보내고 비밀을 알릴 뻔한 거 미안해. 소리 질러도 돼.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, 레모. 제일 큰 비밀 하나 알려줄까? 그건... 너한텐 말 안 할 거야. 그럴 줄 알았어. 나의 일기에게. 오늘은 레모의 말도 안 되는 잘못으로 재앙이 일어날 뻔했어. 하지만 레모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으려고 했고 결국엔 해냈지. 그래서 꼭 싫기만 한 동생은 아닌 것 같아. 이젠 레모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. 미안해, 미안.